예, 올가을 가뭄 내내 우리 농부님들 걱정이 참 많으셨는데요. 근데 웬일입니까? 최근에 또 한 번 물 걱정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요? 마을 주민 25가구와 인근 초등학교, 면사무소에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질 조사 결과 이곳에서 나오는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성분인 비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무기비소 검출량이 주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어른은 2배, 어린이는 3배가 넘었습니다. 비소를 뭐 장기간을 먹으면 뭐 어떤 식이 된다는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준치 10배가 검출된 마을에서 4km가량 떨어진 곳도 마찬가지. 함안군은 올해도 원인 조사는 하지 않고 여과기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소는 잘 알려져 있던 명백한 그 발암물질 여러 가지 뭐 피부암이라든지 폐암이 유발되고. 예, 비소 그러면 예전에 사약 재료로 쓰일 만큼 아주 독한 물질일 텐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함안 참여연대 조현기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예, 대표님. 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먹는 물에서 이런 발암 물질이 나왔다뇨?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함안을 비롯해서 경남도 전역 24개 곳에서 시골 마을이 중심이죠. 네. 그 간이 상수도에서 비소가 검출된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기준치의 10배를 넘는다 아까 뉴스에 그렇게 나오네요. 예. 이게 어느 지역에 지금 어떤 형태로 퍼져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제가 살고 있는 함안은 21곳이고요. 합천이 22곳, 밀양이 73곳, 하동 15곳, 고성 14곳에서 경남 201개소 에서 비소 검출이 됐고요. 2012년도에 벌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6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식수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비소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물질인지 또 어디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93년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고요. 메스꺼움이 있고 구토가 있고 설사가 유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심장 박동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혈관이 손상될 수 있고 아까 홍영수 박사 말씀처럼 피부암 등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것들인데요. 실제 대부분 이렇게 방부목 또 사용하실 것 금방 우리 김미아 선생님 말씀처럼 네. 조선시대에는 사약의 원료로도 사용됐던 그런 아주 심각한 지금 우리 마을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실제 이제 지금 함안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역학조사, 주민 피해 조사를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신 분이 두 명이 나왔고요. 대조군 대비해서 비교군을 대비해서 실제 두 배 이상 높은 수치가 발생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비소의 수치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높게 이렇게 책정된다 그러는데 그 대조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나오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다섯 곳에서 올해 함안에서 비소가 검출이 됐는데 네. 그 지역 분들만 그 건강검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검출된 곳과 그다음에 함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전혀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머지 해당 지자체에서도 건강검진이나 역학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함안에서 약 300여 명이 실제 거기 대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수 이상이 검진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뭐 함안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검진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인 줄도 모르셨다라는 또 얘기도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어린이들은 어떤가요? 어린이들도 한 3배 이상 높게 대조군에 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시골 마을이 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함이 있는 거고요. 항상 성장하는 그런 애들에게 비소가 몸에 축적돼 있다는 사실은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그 뉴스에서 보기는 아이들 급식하는데 예. 또 식수 이런 걸로 쓰였다. 예. 그건 좀 불안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어른들은 좀 경중을 따지면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임시방편으로 어쨌든 이 물을 사서 생수를 사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들이 좀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갖고 네, 있습니다. 네. 함한 미량 정말 물 뭐 매일 마시는 물인데 이거 마시면서 이 비소가 발견됐다? 약간 공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저희 제작팀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러 갔을 때 말씀처럼 이 비소가 발견됐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 계셨고요.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계셔서 제작진조차도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찍은 화면 보시고 또 얘기 나누죠. 일반 농민들은 잘 모르지. 비소가 무엇인지 뭐 중금속이다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지하수에서 많이 검출된다 하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부 보조도 해주고 해가지고 각 가정에 공급을 해가 그런 결정적인 기준치보다 더 높은 거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만 해주면은 그 이상도 바람이 없죠. 뭐 무슨 대책이 뚜렷한 대책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걸 듣고 너무 놀랐어요. 시에서 다 물 수질 검사해서 좋은 물이라고 판정받은 줄 알고 안심하고 먹고 있었는데 그런 게 계속 나오면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했죠. 알려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시고 또 뭐 그냥 뭐 괜찮다 그러더라 그 정도만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젊은 분들 아기를 둔 분들은 중금속이니까 조심을 시키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그냥 먹는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가장 해롭다는 비소 검사를 자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또 검사 행거를 또 공개를 좀 해주시고 검사했다 괜찮다 하더라 이것보다는 그 수치라든지 이걸 관보를 통해서 좀 공개를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애들 그물로 씻겨. 그 다음 설거지할 때도 그물로 설거지래.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될지는 난 모르겠더라고요. 비소를 뭐 쳐봐도 뭐 일급 발암물질 뭐 이런 것만 나오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데이터도 없다 그러지. 그리고 수치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자기네들이 말하는 창구치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배, 세 배가 나왔거든요. 우리 애 같은 경우 꼬맹이 네 살짜리도 있어요. 이 물을 한 컵 정도 먹는다 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이걸 지속 가능하게 먹었을 때는 안 좋다. 근데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 초재일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10세 이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0세 이하에서는 뭐 신경성 이상도 발견되고 뭐 피부암 쪽으로도 트러블이 있고 저희 아이는 이제 11살인데 그래도 만으로 따지면 10살이니까 많이 좀 걱정스럽죠. 특히 이게 문제를 좀 심각히 여겨서 예산도 내년 초에 이제 잡아서 상수도를 빨리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정말 정확한 정보를 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그게 사실
책임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이 문제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도에 벌써 파악을 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때 선 조치가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4년 이상이 경과된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거론된다는 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증거도 저희들에게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가지 않나 이런 의혹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걱정도 증폭되고 심각성을 잃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 상황들이 더 우려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큰 도시의 물, 수돗물에서는 그런 비소 검출이 안 됐는데 예. 지금 농어촌에서만 검출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게 이제 지금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지하수. 지하수를 이렇게 펌핑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지금 경남에 3,200여 개 예, 마을의 주민들이 15만 세대 34만 명이 이렇게 마을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강물을 사용하는 광역 상수도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지하수나 예, 계곡수를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간이 상수도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검출에 이렇게 물을 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논문을 이렇게 볼 때 오염 원인은 지질이다 이렇게 진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지질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지금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2월이 돼봐야 비로소 이 원인은 하만의 오염의 원인은 어디서 왔다라는 것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것이 꼭 그 지자체 하나만의 거기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그 지자체나 이게 관련 당국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공무원 한 명이 180곳 실제 관리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인력 부족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12년 이후에 도하 행정이 저처럼 대책을 세우지 못했 것은 명백한 직무 유지이지 않느냐. 실제 12년도부터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요. 실제 도는 해당 시군에 이렇게 이제 책임을 증가하다시피 하고 해당 시군 아까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제 이장들이 실제 지식이 없는 이장들이 이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비소 제거기를 설치하고 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비소 제거기를 껐다 그럽니다. 아.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하만의 한 마을 같은 경우도 비소 제거기를 설치를 해놨는데 실제 7배 가까운 수치가 제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시급히 있어야 된다. 어찌 됐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해결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비소검사를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2일부로 해당 시군의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환경단체, 그 다음에 교수 이런 분들 또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연사에 실시를 하고 3,200개의 간이 상수도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라. 만약에 비소가 검출되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주겠다.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갔었는데요. 어쨌든 비소가 실질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는 수질관리법상 이건 당연히 예, 공급을 중단해야 되고요. 그럼요. 폐쇄하고 예, 다른 그렇습니다. 방법을 폐쇄하고 대체 원수나 광역 상수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기준치 이하인 지역들은 비소 제거기를 설치를 해서 이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좀 전에 이제 광역 상수도를 연결을 좀 해서라도 예. 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만의 경우에 주민 여러분들 간에 뭐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요? 예, 지금 어쨌든 강물이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썩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 공사 이후에 녹조가 창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남면 봉성리 일대는 지금 관로를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지표수가 오히려 강물보다 훨씬 낮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여항이 도에서 발표처럼 내년 상반기에 광역 상수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아까 거기에 거쳐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서 통수가 되지 않으면 여항에는 물을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만약에 광역 상수도에 대한 계획이 선다 손 치더라도 그 주민들과 합의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쉽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광역 상수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원수가 있다면 대체 용수로서 사용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만 참여연대 조영기 대표님 뭐 방송 나오셔서 지금 여러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또 뭐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걸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아픕니다. 물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그 아픈 물을 그냥 아프지 말아라고 입을 닫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만큼 아프다. 또 이런 원인 때문에 아프다라는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단 속에서 정확한 처방이 나와야지만이 네.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그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원래 깨끗했던 시골 마을들의 위상들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싶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것들을 알려내고 네. 민과 간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제안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애써주십시오. 예. 맑은 물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땀 흘려 일한 이후에 먹는 시원한 물 한 잔 그 기쁨조차 누릴 수 없다면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보다 물 좋은 경남이 되길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